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테슬라 봇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에 테슬라 봇을 이용해 노동용 비용을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테슬라 봇 제조 비용이 1만 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립라인에 투입되는 노동력은 2만 불입니다. 테슬라 봇은 한번 제작해서 투입하면 24시간 풀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노동자는 계속 교체하고 노동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테슬라 봇을 테슬라 조립라인에 투입하면 24시간 풀가동으로 엄청난 기술 혁신이 될것 같습니다. 24시간 풀가동으로서 테슬라 전기차 제작하는데 반값으로 제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값으로 제작하면 가격 인하를 할수 있고 그러면 수요 폭발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테슬라는 앞으로 2천만 대 목표를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게 테슬라 봇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봇이 나오면 테슬라 주가는 폭등합니다. 테슬라 봇의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국 보안 데이터입니다. 회사별 데이터인데 BYD와 NIO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만 증가 추세입니다. 이렇게 경기 불황인 상태에서 보험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인도량이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요가 엄청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는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함으로써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공급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증가하면 수익률이 좋고 EPS도 증가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도량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엄청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테슬라에서 최근에 FSD 베타 V11을 배포하였습니다. 40만 대 정도 되는데 이게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완벽한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행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거고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가기 위한 시발점이 될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도 FSD V11 배포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중국까지 완료되면 앞으로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V11이 배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되면 앞으로 로보택시도 가능할 거고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것 같습니다. 로보택시는 테슬라 전기차의 수익의 10배가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과 EPS가 가능합니다. 테슬라 주가는 이렇게 많이 빠질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면 앞으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식입니다. 테슬라 주식은 바이 앤 홀드입니다. 다음 알아볼 것은 캐시우드가 최근에 S커브에 테슬라가 초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S커브의 초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 로보택시, 테슬라 봇, 규모의 경제로서 엄청나게 성장할 겁니다. 가격 인하로 전기차를 지배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FSD 베타를 통해서 로보택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봇은 테슬라 전기차의 10배 이상 성장하는 사업입니다. 테슬라 봇이 전 세계에 양산이 되면 자동화 라인에 투입돼서 인간을 대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테슬라 봇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테슬라 봇이 대신하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성장세가 테슬라는 최소 50배 이상 성장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면 결국 5년, 10년 후에는 테슬라 봇이 양산됐을 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주식이 테슬라라고 캐시우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는 20년 이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주식입니다. 테슬라는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경기 침체의 S&P 500 지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관련 시간의 비교 분석입니다. 2000년에 닷컴 버블 때 668일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는 517일,
이번에 2022년부터 현재까지 경기 침체에 관련된 것은 516일입니다. 저점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걸려야 두달 이내로 저점 바닥을 찍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점을 찍으면 고점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 주식은 고점으로 가면 5년에서 10년 이상 고속으로 성장하는 주식이 많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주식이 미국 주식입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많이 걸릴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면 미국 주식은 실망시키지 않고 수익을 가져다 줄 주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